회장님 말씀대로 제가 좀 목 좋은 건 몇 군데 보여주는 척 했습니다. 김영달 그자가 해놨다는 대비가 뭔지 알아내고 김영달이한테 누가 접근하는지 샅샅이 찾아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달이 없애버려. 지도세도 모르게. 네, 회장님. 예완견 주제에 감히 주인을 물려고 들어. 그래서 다시 기어나온 이유가 뭐야? 다시 기어나온 이유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회장님. 회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누군가 절 찾고 있습니다. 자네? 누가? 입부터 털 수는 없죠. 돈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말을 해. 아무 말이나 지어내지 말고. 제 말을 못 믿으시는군요. 그럼 전 그쪽에 붙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말해! 자네를 누가 찾는지. 그런 사람이 있긴 있는 거야? 못 믿겠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장님. 지금 그 자리에 거저 올라오신 회장님한테 왜 적이 없겠습니까? 뭐야? 윤대구 회장님의 약점을 지기 위한 반대편 진영에 혹은 동만식 사장과 관련된 누군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닥쳐! 연세도 있으신데 흥분은 몸에 안 좋습니다, 회장님. 얼마가 필요해? 저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건강도 안 좋고요. 미국에서 떠도는 거 힘들어서 정착을 하고 싶군요. 김 실장! 김 실장이 자네가 원하는 걸 알아봐 줄 테니까 말해. 회장님께서 저에게 얼만큼 신경을 쓰시는지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따라오시죠. 자주 뵙겠습니다, 회장님. 감히 내 뒤를 캐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누구야 도대체?